오늘은 조금 큰 주제가 지고 있는데 이제 한국판 뉴딜 정책. 정부에서는 이제 그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것 중에 교육을 통한 뉴딜 그런 것이 있는가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경제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지만 그 중에 그 전국의 그 14,000개 K-12나 이제 대학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학교도 바꾸고 건물도 바꾸고 뭐 그린 학교도 만들고 또그 안에 온라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교육도 개선하고 하는 이제 1과 3등 학교의 학생들이 교육과 또 생활과 그리고 거기에 산업까지를 연계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이제 그 전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뭐꼭그새 정부가 들어섰다 아니다를 떠나서 뭐 공통의 내용이 될것 같은데 이제 그 예산이 얼마가 되냐 이런 거는 차치하고서라도 이 어떻게 우리가 그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 그 변화된 아주 제일 큰 2000년대 시작 그거는 아무래도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 네트워크로 먼저 였고 또그 속도로 올라가면서 무선으로도 올라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컨텐츠가 올라오는 이런 것들이 전개가 되었는데 그 중에 강의, 교실, 이것의 변화, 그걸 어떻게 디지털로 바꾸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그 PPT 화일을 이렇게 이제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 이쪽에 PPT가 있고 이 PPT 다음 장을 가보면은 이 교실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컬 교실, 지금 교실이죠. 로컬 교실에 새로운 장치, 뭐 저희는 이제 아이스튜디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걸로 원격 수업을 하고 또 그걸 스마트폰으로 봤을 때이세 단계 교실이 초고속 통신망이 됐을 때에 원격실로 연결이 되고 또 핸드폰 와이파이로 연결됐을 때 넘어가는 상황에서의 강의가 만약 이렇게 로컬 교실에 하는 강의 이 강의보다 디스턴스 러닝 원격 리모트 클래스로 보는 강의가 못하지 않고 또더 나아가서 핸드폰으로 보는 것이 더 집중도가 있다라는 방식이 나오는 기술을 저는 텔레 프레젠테이션이다. 텔레 원격으로 프레젠테이션이 된다. 과연 이 퍼즐을 풀 수가 있을까 하는 부분이 이제 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로컬 클래스, 리모트 클래스, 스마트 클래스. 우리는 이렇게 교실이 리모트로 여러 군데 된다면 그것을 우리는 공유 교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선생님 있는 교실, 지금에 있는 교실에서 좀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식을 미래 교실, 좀 첨단의 교실로 바꾸자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다른 단어로 지금 언급이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림에서 하고 있는 그 기술, 즉이 아이스튜디오를 이용하는 라이브 렉처 클래스가 이렇게 변해서, 즉 선생님이 강의하는 것이 교실에서도 또 교실 밖에서 보는 그러한 방식까지를 통틀어서 새로운 방법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학교에는 이제 방송실이 있지 않습니까? 뭐 KBS가 전국에 TV로 하든 케이블로 하든 그러니까 방송 그 방송 기술을 저희는 그동안 40년간 디지털 방식으로 엔코딩 또 그것을 전송 스트리밍 그걸 보는 그 디코딩을 하는 방법 인더스트리에서 그동안 한 30년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되는 방송국이 드디어 이제 모든 사람이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제 방송국을 핸드폰으로 보는 사람들이 EBS에서 보는 거나 SBS 보는 거나 학교 선생님이 하는 것을 같은 지금 스크린에서 스마트 스크린이든 프로젝터에서 보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이 스마트 스크린에 원격지, 즉 미국에 있는 학교에서든 국내에서 있는 학교에서든 라이브로 방송을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리고 그 라이브로 하는 강의 방식이 만약에 SBS처럼 멋지게 나오는데 그 과정, 작동자가 있고, 기술자가 있고, 편집자가 있었던 과정을, 단순화시키면서, 그렇게 누구나 하는 강의가 됐을 때 저는 이것을 텔레 프레젠테이션 방식이라 하고, 그 안에 들어간 여러 가지 기술, 즉, 스튜디오 기술과 송출 기술, 그리고 그걸 분배하는 스트리밍 기술,
화상회의 기술, LMS 기술 이렇게 본다면 여기 나가 있는 표처럼 아이스 미트라는 다림이 줌보다 더 못하지 않은 오히려 더 화질이 고화질이 되고 다양한 것을 마음대로 쓰는 아이스미트라는 사이트를 개발하게 됐고 유튜브를 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역시 광고 플랫폼이 있으니까 그것을 CMS라는 서버를 통해서 사내 방송을 포함해서 사외에 인터넷 방송까지 가게 한다. 그리고 그 소위 인공지능 기술을 써서 이런 과정들이 다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게 하자. 인공지능, 똑똑한 사람이 했던 전문가만 해야 됐던 기술을 이제 기계가 하고 사람들은 좀 더 다른 분야, 그걸 엔조이하는 분야, 이런 분야에 될 수 있는 일로 지금 job이 redefine이 되고 있는데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LMS에 의한 학습관리, 동영상을 보고 숙제를 내고 문제를 풀고 시험을 보는 것이 만약에 잘 만들어진다면 이 디지털 트랜스포머의 학교는 실제로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지금 보이고 있는 이 화면에는 이 방송 스튜디오에서 편안하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장면처럼 하면 그것이 이 송출 서버로 가서 거기에서 1학년, 2학년, 3학년이 각자 1교시의 수학, 2교시의 영어 하던 것이 교실마다 반마다 시간이 다른 것이 아니고 반마다 같은 동영상에 선생님 강의를 방송처럼 즉 EBS로 초등학교 1학년, 뭐 대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나간다 보면 각 학년별 수업이 선생님들이 만든 그 강의들이 만약 편하고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그냥 만들어주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보이는 것처럼 편집 없이 가능하게 된다면 각 교실에는 1학년 교실, 2학년 교실, 3학년 교실이 수업이 프로젝터에서 학교인 선생님이 만든 수학 선생님,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 만든 강의를 보면서 학생들은 LMS를 통한 시험도 보고 퀴즈도 보고 숙제도 내는 것을 교실 안에서 할 수도 있다. 물론 이 방법이 사용될 수 있는 하나의 케이스로 제시하지만 저는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해도 충분히 효과적인 우리가 얘기한 플립 러닝도 또 블렌디드 러닝도 모든 것이 가능한 툴로 강의를 만들고 강의를 방송하고 그것을 방에서 화상회의로 서로가 대화형으로 하든 혹은 같이 하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기술을 다리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2020년에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개발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교탁, 전자교탁을 넣고 수업하면 그 교탁에 의해서 자동으로 제가 하는 것처럼 만들어지고 교실에서는 일반 교실처럼 전자실판이든 전자교탁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써서 하게 되면 지금 여러분이 보는 강의처럼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소프트웨어와 이런 하드웨어를 저희가 구독자 모델로 제공하고 라이선스로 소프트웨어도 할 수 있게 해서 줌을 월 사용료를 하듯이 아이스튜디오 200K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그 프로그램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방송국의 그 조정실과 스튜디오가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항상 아나운서가 돼야 됐던 선생님이 아니라 이제 선생님이 PD 기능도 TD 기능도 할 수 있게 PPT를 가지고 MD 미디어들을 준비했다가 PPT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 가능하게 되는 방식을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화면에 이제 다양한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PDF를 만약에 보인다 그러면 그 제 화면에 PDF 화면을 이렇게 만들어서 PDF 스크린을 보이면 이렇게 되는 저희 이제 플라이어에 해당하는 건데 인공지능, 하이브리드, 온라인 스튜디오 그 뜻은 전부 자동으로 컴퓨터가 하는, 아이스튜디오가 하는 하이브리드,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과 녹화와 모든 것을 그렇게 하는 온라인 스튜디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방송실도, 교실도, 회의실도, 사무실도 모두 아이스튜디오의 대변신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화면에 PPT와 PDF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쓰고 있는 교실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여기에 노트북 화면을 가지고 보여주고 있고 그 노트북 화면 앞에 제 책상 또 두 개의 모니터를 앞에 더 놔서 사실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줌을 할 경우 줌도 켜고
또 이 아이스튜디오 화면도 넣고 여기 PDF도 넣고 여기 PPT 풀스크린이 있어서 여기 PPT를 제가 여기 선택만 했지만 여기 PPT 선택만 해주게 되면 PPT가 나오게 되고 또 PDF를 보이면 보이게 되는데 이때 이쪽 화면 지금 포인터가 보이죠? 이쪽 화면에 바꿀 때마다 파워포인트 변하는데 그것을 이 가상 모니터에 스위칭을 하게 되면 그렇게 보이는 것이 되는 원리입니다. 물론 이 안에는 방대한 양의 소프트웨어와 방대한 양의 그래픽 엔진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접목이 돼서 지금 이 장면이 스위칭되는 한 장면 계속 나면 지루하니까 스위칭되는 모든 것이 아까 말씀드린 이 PDF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기능에서 여기에 이 모니터에 손이 가면 이렇게 보이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대면 비대면 하이브리드 강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기존에 학교에 있는 방송실 스튜디오에서 하는 방식 편집 제작 아나운서가 짓고 운영을 하고 PD가 하는 것을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방식도 쓰지만 거기에 이 소프트웨어를 넣게 되면 또 셀프 스튜디오처럼도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챌린징 하는 것은 이렇게 제작된 강의와 과거에 모든 카메라를 녹화하고 편집하고 제작하는 것으로 봤을 때 어느 것이 컨텐츠 소위 디지털 강의로서 더 나을 수 있는가에 대한 퀘션입니다. 저는 인공지능 방식으로 만든 스튜디오가 지금 기존의 컨벤셔널한 스튜디오 그동안의 과거부터 있었던 스튜디오보다 절대 못하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학문과 연구도 지금 이제 병행해서 이 교육학계 쪽에 특히 한국에 계신 교육공학 전문가들과도 논의를 하고 있고 또 국제적으로도 지금 네덜란드, 벨지움 이런 데 있는 학자들과 협의를 해서 이 방식으로 하는 강의가 앞으로의 뉴 노멀 모든 학교 서울대에 있는 천 개가 넘는 스튜디오 교실에서 그 소중한 강의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물론 거기에 그 스튜디오에 와서 촬영하고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선생님이 교실에서 사무실에서 또 회의실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남겨진다면 그 석학들께서 연구하신 카이스트에 있는 놀라운 교수님들이 연구한 모든 것들과 강의가 전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유 플랫폼 유튜브에 올리든 케이묵에 올리든 혹은 학교 CMS에 올리든 우리가 그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하고 다림의 새로운 구독 모델의 소프트웨어 가장 간단한 것으로 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드렸고 300은 더 다양하게 400 그리고 5000, 7000까지 방송계에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다림의 이야기를 가지고 올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